재취업은 바늘구멍이고 자영업은 몰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은퇴자들이 개인택시 영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인생 이막을 열어주는 구세주로 등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법. 요즘 개인택시 면허값이 전국적으로 쭉쭉 올라 지방택시는 2억 원 중반대로 오른 곳이 많고 가장 저렴했던 서울택시마저 1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매물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대체로 1억 1000에서 1억 500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서울 개인 택시 면허값이 7,950만 원 정도 했다니까 무려 38.4%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때 고된 일 때문에 3D 업종으로 눈 밖에 났던 택시 일이 어떻게 은퇴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개인 택시 하세요, 마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지 그 원인을 한발 떨어져 좀더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내용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시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첫 번째,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예전에는 개인 택시를 하려면 법인 영업용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개인 택시 기사 자격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당시 택시 기사들이 많이 그만두자 심야 택시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2021년부터 차종에 상관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 택시를 몰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아닌 자가용 차를 몰았던 사람들에게도 개인 택시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개인 택시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두 번째, 수입이 늘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 절약 시책과 운전자 과로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4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택시 의무 휴업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때로는 4일 운행하고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5부제와 또 때로는 이틀 운행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 3부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3부제를 시행한다면 1년 365일 중약 118일을 쉬어야 했던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전후로 해서 택시기사가 3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인력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택시 경기가 좋았던 70년대 규제를 그대로 존치시키기를 포기하고 휴무제를 풀어 택시난을 완화했습니다. 택시 요금도 오른 데다가 요즘 개인 택시는 1년 365일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으니 수입이 훌쩍 늘었습니다. 개인 택시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세 번째, 정년 없고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다. 개인 택시는 정년이 없고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년을 타인이 아닌 내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줄게 분명합니다. 또 남의 눈치 보거나 허락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몸이 힘들거나 하면 쉬엄쉬엄 일할 수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최고로 꼽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71세 권 씨는 개인 택시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차만 몰고 나가면 현금이 들어온다. 잘될 때는 시급이 2만 5천 원 정도 나오기도 한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12시간씩 한달 25일을 운행한다고 했을 때 700만 원을 벌어간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은퇴자들은 이렇게까지 무리하며 택시를 몰지 않는 게 현실이다. 라며 얘기합니다. 개인 택시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네 번째,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강한 믿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면허는 나중에 되팔 수도 있으니까 절대 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남에서 개인 택시를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65세 최 씨는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하나 차리려고 해도 수억 원이 들고 더구나 그렇게 투자를 해도 성공을 보장받는 것도 아닌 현실 속에서 1, 2억 원 남짓 투자해서 창업할 수 있는 일이 개인 택시 말고 무엇이 있겠냐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면허는 다시 되팔면 되니까 하등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보니 수긍 가는 부분이 많죠.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장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개인택시 휴무제 재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를 부활시킬 계획을 가졌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가 권고하고 택시부제 운영, 변경, 해제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예고했습니다. 법인택시 업계 쪽에서는 반대로 하루빨리 휴무제를 재시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예고대로 개정되면 내년 초쯤에 서울시에서도 3부제가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개인택시 장점 중에 하나인 휴무제가 재도입된다면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택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이것저것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